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. 자, 1번을 보게 되면은 역수를 취하면 되죠. 이렇게 오, 자, 등차 수열 됩니까?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. 등차 수열 맞죠? 그 D가 공차가 2가 되고, 자, 초항은 적을 때 어떻게 되면 되죠? A1분의 1이잖아요. 역수 취한 거니까.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요, 지금. 그러면 우리 일반항은 AN분의 1은 초항 마이너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2N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그러므로 AN은 역수 취해줘야 되니까 2N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. 자, 2번. 사항이 19분의 1이라. 그러면 A 사항이 19분의 1. 일단 적어놓으면 되지, 이렇게. 이렇게 되고. 자, A 8항이 35분의 1입니다. 자,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? A 4분의, 이렇게 4항분의 1이 19가 된다고 하면 되고. 자, 이거는 8항분의 1이 35로 보면 되잖아요. 자, 그럼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. 등차 수열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A 4항분의 1은, 자, 초항은 어떻게 되죠? A1분의 1 더하기 N-1 3은 3이 되겠죠? D 이런 식이 됐고, 이게 19란 소리고, 그 다음 이거는 A 8항분의 1은 A1분의 1 더하기, 자, 7D가 되죠? 이것이 35라는 소리잖아요. 자, 그러면은 빼면 되겠죠.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16, D는 4가 되죠. D가 3이면은 이게 대입하면은 A1분의 1 플러스 43, 12는 19, A1분의 1은 7, A1은 7분의 1이 되죠. 됐죠? 이래 되고, 아, 이거 고치지 않아도 된다. 생각해 보면 이거 그대로 놔두고 되면 되죠? 그래놓고 우리 어차피 지금 이 뭡니까? AN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죠, 지금은. 그래서 AN은 이렇게 되잖아, 우리는. AN분의 1이 되는 거지, 지금. AN은 지금 아직 아니죠? AN분의 1을 구해갖고 AN으로 만들어주면 역수를 취해갖고. AN분의 1은 그러면 우리 초항이 7이 되는 거고, N-1, 4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4N, 마이너스, 그럼, 플러스 3이고, 그제서야 AN은 이렇게 생겨요. 그럼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은 4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. 자, 요런 것도 드문드문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죠?